있는데 그박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했던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죠. 박채윤 씨에게서 가방도 받고 뭐 우리 병원 진료도 받지 않았습니까? 예. 근데 그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요. 부끄럽더라고요, 제가 다. 얼굴이 부끄럽죠, 사실은. 네. 그러니까 너무도 올적을 하지 않습니까? 세 명이 카카오톡을 합니다. 자기 딸, 예. 부인, 안종범 전 수석. 예. 안종범 전 수석은 계속 뇌물 받은 적 없다고 얘기해요. 그리고 네. 그 부인마저도 최모 씨죠. 최모 씨도 안준석은 몰랐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지금 뭐 예를 들면 가방 같은 경우는요. 너무 황당한 것은 돈을 박채윤 씨가 결제하고 가면 나중에 찾으러 가요. 시술 먼저 할까요? 네. 안종범 부부가 이제 SNS 주고받은 거. 그렇죠. 사진을 먼저 부인이 전송을 보냅니다. 하면 남편은 더 예뻐진 거요? 뭐 똑같아요.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. 모르겠습니다. 저기 이제 돈 얘기는 안 나오니까. 예. 근데 받은 사진 또 전송해서 뭐 피를 빼서 뭔가 한 뒤 보톡스를 맞았고 얼굴이 닦은 거죠. 안종범이 또 본인이 한 거예요. 또 예. 물론 뭐 돈 얘기가 없기 때문에 예. 이 공짜로 했는지 돈 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상 예. 그냥 박채윤 씨가 800만 원 정도의 성형 시술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. 그래서 저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.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의심이 더 가느냐면요. 저 수술을 받으면서 진료 기록들을 다 폐기했어요. 없어요. 없어요. 예. 그리고 예를 들면 보톡스라든지 이거 할 시술을 하려면 뭐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약성 그런 의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? 예. 의약품이 그건 다 누가 치사를 했어야 돼요. 그거 예. 다 없앴단 말이죠. 그러면 수술 받은 건 분명한데 없앴다고 하는 건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? 김영재 원장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돈을 받고 시술을 했다고 하면 그걸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런 모든 기록을 다 없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료로 해줬다고 하는 것이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고 저런 카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받은 것도 없고 지원받은 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아주 국민들을 뭘로 보는 그런 예.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. 예,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봤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김영재 원장의 부인의 대화 내용 다시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예. 안녕하세요.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. 사모님 점수 짤 일이 더 많은데 특성이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. 보이시면 네.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아요. 아이고, 아닙니다.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, 그, 실로호텔, 그, 예, 예. 음식당의 그, 보양식이 좋더라고요. 추석 직후에, 그, 어디, 순방 가셔야 돼서,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.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,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? 예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지나서도 받을게요. 네, 참고적으로 박채윤 씨는 대법원에 까지 가서 결국 징역 1년이 확정이 됐고요.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아직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저 대화를 재판장도 들었을 테니까 어떻게 결정할지는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거 할 시술을 하려면 뭐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약성 그런 의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? 예. 의약품이 그건 다 누가 치사를 했어야 돼요. 그거 예. 다 없앴단 말이죠. 그러면 수술 받은 건 분명한데 없앴다고 하는 건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? 김영재 원장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돈을 받고 시술을 했다고 하면 그걸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런 모든 기록을 다 없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료로 해줬다고 하는 것이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고 저런 카톡을 해서 뭐 피를 빼서 뭔가 한 뒤 보톡스를 맞았고 얼굴 닦은 거죠. 안종범이 또 본인이 한 거예요. 또 예. 물론 뭐 돈 얘기가 없기 때문에 예. 이 공짜로 했는지 돈 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상 예. 그냥 박채윤 씨가 800만 원 정도의 성형 시술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. 그래서 저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.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의심이 더 가느냐면요. 저 수술을 받으면서 진료 기록들을 다 폐기했어요. 없어요. 없어요. 예. 그리고 예를 들면 보톡스라는 거 그 부인마저도 최모 씨죠. 최모 씨도 안준석은 몰랐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지금 뭐 예를 들면 가방 같은 경우는요. 너무 황당한 것은 돈을 박채윤 씨가 결제하고 가면 나중에 찾으러 가요. 시술 먼저 할까요? 예. 안종범 부부가 이제 SNS 주고받은 거. 그렇죠. 사진을 먼저 부인이 전송을 보냅니다. 하면 예. 남편은 더 예뻐진 거요? 뭐 똑같아요.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. 모르겠습니다. 저기 이제 돈 얘기는 안 나오니까. 예. 근데 받은 사진 또 전송하고. 네, 그 박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했던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죠. 박채윤 씨에게서 가방도 받고 뭐 우리 병원 진료도 받지 않았습니까? 예. 근데 그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요. 부끄럽더라고요, 제가 다. 얼굴이 부끄럽죠, 사실은. 네. 그러니까 너무도 올적을 하지 않습니까? 세 명이 카카오톡을 합니다. 자기 딸, 예. 부인, 안종범 전 수석. 예. 안종범 전 수석은 계속 뇌물 받은 적 없다고 얘기해요. 그리고 네.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받은 것도 없고 지원받은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아주 국민들을 뭘로 보는 그런 네.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. 예,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봤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김영재 원장의 부인의 대화 내용 다시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뭐 선물도 주시고.